뭘로 뭘로 가냐 해고 가만 있으면 되지 뭘 그래. 그래도 알고 싶어서. 알고 싶어. 만날 보잖아. 만날 봐. 저건네 저 부덕이네 집자리 줘줘 봐. 아. 내리면 또 누구야? 어서 왔어 이랬걸 뭐. 왜? 내가 지금 여자. 할아버지에 비하면 아직 어리디 어린 남자가 따라준 술이라 그 맛이 꿀맛이다. 사탕이다 사탕. 응. 달아 아주. 재밌어요 그러면. 또 다 가차끼를 제일 가차니까. 누구야 저... 이러는 게 괜히 그랬다고 부러워 그래. 잔, 잔 났어요? 아유 또 먹으면 안 돼. 아유 반잔만 더 하시오 반잔만. 아유, 아 또... 죽어도 3잔이래. 아유. 이렇게 하면 쑥 잤냐. 이놈도 몰라 어서 왔는지.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할머니는 술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다. 저 할아버지 새 신랑이야 송신의 할아버지. 나보다 귀가 아마 한 달에 그말짱해 듣는 게 10년은 무난히 살것같아. 10년은 저게 오영진이 아이고 10년 좋아한다. 10년 지금 103살인데 200세는 환하게 살아 저 할아버지. 200세는 못하고 10년은 살아. 어딜 가나 사람들 관심사는 할아버지 장수다. 할머니랑 할아버님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지. 잘 지내긴 뭐 잘 지내. 만날 두드리고 싸우고 막고래는데. 아니야.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이게 차이 차야. 좋기는 보여줘. 늙으니까 이게 거치적거리기만 해지. 그래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? 그럼. 아 그럼 아 이 노인네들을 봐. 이 송신의 할아버지가 최고야. 인정 많고 남한테 참 잘 베풀으시고 아주 송신의 할아버지가 최고야. 응? 좋지. 가만 들어보면 할아버지 칭찬 일색이다. 박간 양반 칭찬을 들으니 안사람으로서 듣기 싫진 않다. 잘 먹고 잘 놀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. 이제 가세요. 예 들어가 일해요. 좀 허리 좀 쭉 펴고 가라고 이렇게. 아 이렇게. 어어 그래 고가 그래 고가. 아 그런데 그 일은 허리가 안 퍼들어져. 아유 떨어져 저절로. 갔던 열아홉 새색시가 어느새 꼬부랑 할머니가 됐다. 무심한 세월. KBS